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중에 그냥 아래 위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고가가 7%, 저가가 5%다 보니까 위로 이 파동이 거의 한 12, 13% 정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뉴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제프티 안개 속 부처 간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대바이오 측에서는 질병청에 제프티 자료를 전달했다. 질병청은 뭐 내부 검토하겠다. 의료진들 뭐 학계에서는 이상 결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 현장에서는 긴급이라는 것에 공감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뭐 제프티가 없어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치료제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것들을 먹지 않고 감기약 정도로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제 주위에서도 코로나 전용약을 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감기약을 좀 먹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로 뭔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상을 통해 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삼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코로나 치료제 국산화 자급화 위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시에는 공감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나왔을 때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만드는 것들을 못하게 하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전용 약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이제 현대바이오가 만들었던 이 제프티에 대해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그 백신이 WHO라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백신은 치료제보다 더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WHO에서도 지금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도 해줬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거 안 할까? 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전 세계적으로 뭐 화이자 쪽에 이 백신 이 치료제는 굉장히 또 비싸잖아요. 머크사에서 나왔던 백신은 부작용도 있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해갖고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자 라는 의견대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요. 결국은 일단은 뭐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위아래로 이런 파동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1선을 떨어질 거고, 얘가 옆으로 누우면 누울수록 21선과 이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여기서는 요만큼만 올라가도 21선이라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이 중간 라인에서 버티고 올라오느냐, 깨지고 올라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뭐 깼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힘이 붙이기 때문에 여기 정도를 매도가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나는 뭐 10번을 매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쫄쫄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매수가 됐기 때문에 평단이 하면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23,000, 한 600원 정도가, 23,500원 정도?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건 아니고 반등이 나왔을 때 26,000에서 28,000원 이 정도 구간이긴 합니다만, 요 라인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21선을 돌파해서 눌림을 받고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끌고 가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흐름을 좀 체크할 테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라인을 매도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해놓고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주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20%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양봉 하나 정도, 양봉 한두개 정도면 끝나는 그런 상승률이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거든요. 이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화면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꼭 눌러주세요. 이번에는요, 저희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이 나갈 겁니다. 같이 매수할 거예요. 같이 매도할 거예요. 같은 종목으로. 아시겠죠? 저희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 매매할 거고, 이번 주에 벌써 3개에서 4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내가 100만원 가지고 월요일에 시작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있는 거 확인하셨죠? 아직 장이 시작하지 않았죠? 다음 주가 시작하지 않았는데, 저는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내가 계좌를 열어봤을 때, 저희 VIP랑 똑같이 매매해서 계좌를 열어봤을 때, 이 결과물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그동안에 고민을 했다, 그동안에 내가 바빠서 못했다, 이때를 위해서 좀 밀어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벤트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쩌다 간헐적으로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셔갖고 저희랑 한번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체험을 직접 해보자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